네, 이곳은 이제 산티탐에 위치한 드비앙이라는 콘도인데요. 외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급 콘도예요. 한국분들이랑 그 다음에 외국인분들에게 꽤 인기가 많은 콘도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. 이렇게 보면 왼쪽에 이렇게 가드분들도 계시고, 주차장도 꽤 넓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제가 한 3, 4년 전에 살았었는데 밤 늦게는 주차장이 꽉 차요. 그래서 차로 이동이 잦으신 분들은 주차는 약간 여기가 좀 불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쭉 들어가면은 가운데 수영장이 있습니다. 수영장이 있고 왼쪽이 빌딩 A, 오른쪽이 빌딩 B예요. 네,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. 지금 오늘 아까 오전에 비가 좀 왔더니 공기가 참 좋네요. 상쾌합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빌딩 A로 들어가는 로비. 저는 예전에 빌딩 A에서 살았었어요. 뭐 크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수영장이 꽤 큽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콘도 수영장 중에서는 여기랑 디콘도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디콘도는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이 건물 저 안에 조그맣게 짐 퍼실리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간단히 유산소 하거나 덤벨 가벼운 거, 네,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. 네, 오른쪽이 빌딩 B인데 빌딩 B에 들어오면은 로비에 광고가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, 여기 보면은 룸 for sale or sale or rent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프로퍼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광고를 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예, 방을 구하면 됩니다. 네. 네, 또 마침 빌딩 B에 제 지인이 산다고 해서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네, 이렇게 복도 양옆으로 집이 있는 구조예요. 네, 이게 지금 제 지인이 지내는 곳은 원룸형이거든요. 여기가 이렇게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주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실. 잠깐만, 꺾어지지 않고. 네, 여기 왼쪽에 침실, 네,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있는 구조입니다. 네, 그리고 여기가 구조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세 종류가 있어요. 스튜디오랑 원베드룸이랑 투베드룸도 있고. 그러니까 본인 목적에 맞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드비앙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